없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살림 100만 원은 전입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본업이 돼버렸지. 돈을 모아 소원이를 위해 쓰고 싶었다. 하지만 당장의 생계도 빠듯한 처지다. 엄마 저기 이웃집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희망이랑 잘 놀고 있어. 이? 엄마 다녀오세요. 소원이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건 역시 동생 희망이밖에 없다. 가만히 있어. 팀전 데리고 왔는 거. 아기고. 이렇게 집에 혼자서 놀면 안 심심해요? 네. 희망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즐겁다. 희망이란 이름도 소원이가 직접 지어줬다. 소원이는 희망이를 부를 때마다 마음까지 즐거워진다. 한참 놀다 바구니로 밖으로 빼는 소원이. 저 마늘 저렇게 치워놓으면 어떡해? 마늘 냄새가 나갖고. 엄마 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사계절 내내 맡는 냄새인데 여름이 가장 지독하다. 마늘이 싫어요? 아, 싫진 않는데요. 엄마 손이 검해지니까 하얀 손에다 매니큐어도 바르는 손이었으면 좋겠어요. 엄마 손 하얗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마늘을 안 까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부엌일. 예를 들어 마늘 말고요. 설거지나 이런 거. 소원이는 독한 마늘 냄새보다 엄마 손이 망가지는 게 더 싫다. 빠듯한 형편에 악착같이 더 마늘을 깠던 정심씨다. 하지만 마늘 깐 돈은 고스란히 이자로 나가고 있다. 이곳에만 6년째 다달이 28만 원씩 이자가 나간다. 원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붙여질 처지다. 6월 달까 한 달치를 항상 밀려. 그러니까 한 달 밀린 거는 나도 인정해 언니. 네. 가져오면 8월 달치까지 내는 거야. 돈을 왜 그렇게 해요? 열심히 번 돈을 아들 소원이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. 아니 그런 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. 마늘 같으면 이자 주기도 어쩔 때는 빠듯한데 내가 이걸 매달 이걸 하니까 마늘값 할 때마다 허망해요. 내가 한 달 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는 마음이 너무 허탈하더라고. 집 앞 골목에서 구슬치기가 한창이다. 아, 아까워. 아싸, 졌다. 형아, 지금 뭐 하는 건데? 여기다 구슬을 던져서 하는 거예요. 아까워. 다가 지어낸 놀이에요. 소원이가 개발한 놀이에요? 네, 구슬 던지기 치기. 던져서는... 아, 구슬. 내 소중한 구슬이 세 개나 빠졌어. 쪽방촌 골목이 유일한 놀이터인 소원이. 동네에는 변변한 놀이터도 또래 친구도 없지만 혼자서도 재미있게 노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. 집에 가는 길에 정심씨가 복지관에 들렀다. 매달 두 번씩 이곳을 찾는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한 달에 두 번 생활용품을 타갈 수 있는 푸드마켓. 어려운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.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이 다섯 가지로 한정돼 있어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골라야 하는데. 아니, 왜 화장품 안 드시죠? 예, 애손이 과자 하나 줍니다. 손이 먹을 거 한 가지라도 갖고 가야 돼. 오늘 화장품 잘 안 받았어? 네,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화장품 사는 지가 10년.